제가 한 번씩 불면증이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드라이브 하는 게 취미생활이어서 인천에서 그 영종도까지 새벽에 차가 안 밀리니까 한 번 이렇게 싹 달립니다. 창문 다 열어놓고 진짜 이제 바닷바람 쐬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시간이 꽤 늦어요. 근데 이제 무엇인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보니까 백미러로 딱 봤을 때 아니 정말 그 까만색 물체가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오는 내 차를 막 달려오는데 이게 정말 둥둥둥둥 이렇게 준비하고 나 한번 달려야겠어 이렇게 둥둥둥 서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요즘 예민해서 포커스를 봤나 왜냐면 이렇게 백미러로 오른쪽 백미러로 살짝 봤으니까 근데 오기가 갈등하지 내가 누구예요 나는 이렇게 귀신 보고 이런 거 막 희열을 느끼는데 차를 세웠죠 딱 세우고 왜냐면 새벽에 그 영종도 을왕리에서 이렇게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차가 없어요 밤에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딱 세워놓고 후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감히 네가 이러고 차를 딱 멈췄다가 뒤로 후진을 싹 하는데 진짜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백미러에서 보니까 백미러에서는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보이는 거지 어? 뒤에가 그게 막 달려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뛰어가고 달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야 그 선을 못 넘더라고요 너 와봐 내가 너 하나 뭐 막말로 못 죽이겠냐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핸들을 딱 잡고 탁 비웃으면서 백미러 보고 있는데 혼자 어느 선까지 딱 오더니 멈춰갖고는 정말 이렇게 차렷해갖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예요 그러고 보고 있다가 이거를 내가 내려서 확인을 할까 말까 사실 한 10초 망설인 게 제가 을왕리 선녀바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 또 기도하고 나서 이것도 호주 보면 좀 기분이 들어오니까 망설이다 그냥 와버렸지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다시 갔죠 다시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딱 을왕리 들어가는 초입에 꺾어지는 데에 바로 있어요 그래갖고 늘 그쪽을 확인하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지 흥미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그 곳을 떠난 듯이 제가 따로 이렇게 뭐 도수를 부리거나 죽이진 않았죠 망설이다가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간 거는 사실은 너 한번 다시 맞짝 뜨자 내가 오늘 기도 갔다 용궁기도 했기 때문에 참는다 이랬던 건데 다시 가니까 그 영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보통 귀신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일단 우선 우연히 뭐 이렇게 내가 볼일 보고 산에 가서 막 이러고 있다가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쳐요 그럼 나는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죠 딱 마주쳤는데 아 잘못 마주쳤다 저거 영가구나 그러면은 그 영가들이 쟤 나 봐?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올 때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모른 척하고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투명하니까 그걸 싹 스치면서 그 뒤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찾는 것처럼 딴짓을 하죠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6살 때부터 이제 무불통신을 해서 많은 이제 영가들을 봤던 제자다 보니까 말을 걸면 대꾸를 다 한 거예요. 너 여기 왜 있어? 너 남자애 여기서 뭐 해? 우와, 할머니다. 할머니 여기 왜 계세요? 이러고 저 정말 대화를 했거든요. 어느 순간에 아 이거는 아니다 응? 내가 이 사람 이 영가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계속 다른 영가들이 또 찾아오고 또 대화를 하고 또 말을 거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괴롭고 뭐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뭐 칠판 앞에 막 애들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가면 진짜 있어 귀신이 그리고 미술실 가고 그림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옆에 가서 말 걸고 그러면 진짜 소름 돋아요 그리고 귀신들은 이렇게 발이나 신체 어떤 특정 부위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요
그러니까 발이 안 보인다든가 신체 일부가 없다든가 손이 없다든가 뭐 어? 목이 없다든가 그게 딱 귀신인 걸 알아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아 이거는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구나. 그리고 딱 필요하고 정말 절박할 때만 내가 대화를 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 또한 일종의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죠. 탁탁 쳐내는 거. 못 본 척하고 내가 굳이 인연을 맺지 않아야 편안하다 이런 거가 생기더라고요.